안녕하세요. 메이플스토리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원별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통해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메이플스토리를 지난 10년간 서비스해오면서 올 한 해는 가장 많은 고민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레드 업데이트 이후 유저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인터뷰, 슈퍼스타 M 공모전 등을 통해 유저분들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먼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진은 어떤 재미를 추가할까 보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메이플스토리의 진짜 재미에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고민의 결과, 유저와의 교감과 소통을 통해 만들어 나가는 우리의 메이플, 그리고 메이플스토리 본연의 재미를 더욱 업그레이드할 메이플스토리 UNI 업데이트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개발팀은 이번 UNI 업데이트를 통해서 메이플만이 가지는 고유한 재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10주년 행사와 레드 업데이트 등을 거치며 들려주신 유저 여러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플스토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전투 시스템입니다. 가장 많은 유저분들께서 주신 의견도 이 전투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저희 개발팀은 이 전투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더욱 재미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고, 보다 다이나믹하면서도 컨트롤의 손맛을 살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환영터에서 적절한 긴장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했습니다. UNI 업데이트에서는 기존 전투의 지루함을 줄이고 재미를 줄 수 있게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캐릭터 육성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필드 사냥이 변화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기존 메이플이 가지고 있는 쉬운 전투를 유지하되 지루해지지 않도록 전투 방식과 몬스터에 변화를 주어 필드에서도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더욱더 많아지게 됩니다. 특정 조건에 만족하면 내가 잡던 몬스터가 엘리트 몬스터로 변하게 됩니다. 몬스터의 몸집이 커지고 더 강해지게 되는데 그만큼 더 좋은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엘리트 보스가 등장하게 되면 사냥터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필드에 있던 몬스터들이 사라지고 엘리트 보스와 엘리트 몬스터만 남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만나기 힘든 보스를 필드에서 만났을 때 내가 충분히 강하지 않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잡으시기 바랍니다. 엘리트 보스를 잡았을 때 기존에 보지 못한 새로운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룬은 필드에서 가끔 등장하게 되는데 룬 앞에 서서 주어진 커맨드를 입력하게 되면 필드 사냥이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멀티킬, 콤보킬 등의 시스템이 추가되어 컨트롤을 통한 사냥의 재미가 더욱 커집니다. 또한 같이 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필드에서의 파티 보너스 경험치가 대폭 상승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많이 해주시는 말씀은 캐시 아이템에 대한 부담, 캐시 아이템으로 인한 밸런스 얘기가 참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게임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캐시 아이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욱 진보된 무료화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공개가 되었지만 마일리지를 획득할 수 있는 경로를 다양화하고 마일리지로 100% 구매가 가능한 전용 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메이플스토리를 플레이하기만 해도 다양한 캐시 아이템들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매장 수수료 완화 등 기존 캐시 아이템을 통해 누릴 수 있던 혜택을 무료화하여 대폭 혜택을 강화하였고, 큐브를 비롯한 각종 강화형 재료 아이템들을 게임 내에서 구하기 수월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역시 메이플스토리의 가장 큰 재미는 레벨업이 아닐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최고 단계인 4차 전직 이상, 하이퍼 스킬을 마스터해보는 단계까지 키워보는 것이 진정한 메이플의 재미를 할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아직도 절반이 넘는 유저분들이 4차를 달성하시지 못하는 것으로 저희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레벨업을 해야지? 라고 헤매지 않도록 저희가 확실하게 성장 루트를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일주일만 하시면 누구든 100레벨을 달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유저분들이 4차 전직까지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성장 동선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성장 동선 개편의 가장 큰 목표는 메이플 스토리를 잘 모르는 유저분들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초중반 컨텐츠 배치를 조정해서 선택의 가짓수를 줄일 예정입니다. 이렇게 개편된 성장 동선은 새롭게 추가되는 메이플 길라잡이를 통해서 쉽게 확인하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저분들은 저희가 제공하는 루트를 그대로 따라오시면 일주일 안에 4차 전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물론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성장 루트 외에 자신만의 루트를 만들어 플레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 UNI 업데이트에서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얻게 되는 컨텐츠도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는 새로운 재미와 함께 개편되어 다시 돌아올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레벨이 상승했을 때 강해졌다는 체감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레벨이 올라갔을 때 강해진 것을 바로 느낄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보강이 될 예정입니다. 장비를 강화하고 능력치를 높이는 것은 RPG 본연의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메이플 스토리의 강화는 여러 강화 요소들이 추가되면서 점점 어렵고 복잡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레벨 유저들만의 전용 콘텐츠로 변해가고 초보 유저들은 강화를 즐기기보다는 어려워했고 심지어는 잘 알지도 못한 유저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저희 개발팀이 판단하기에 각종 강화 실패 시 유저분들의 아이템을 파괴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것은 옳지 못한 방향성이라고 판단했기에 실패 시 파괴되는 옵션은 최대한 줄일 예정입니다. 쉬운 강화 시스템을 위해 주문서 강화 시스템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복잡한 주문서의 종류를 줄이고 하나의 재료를 모아 다양한 주문서 강화 효과를 줄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물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문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보유중인 장비와 주문서의 가치가 낮아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또한 장비 강화 밸런스 조정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유저분들과의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많은 유저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유저분들이 영웅들과 검은 마우스와의 이야기에 대해 문의를 주시고 또 의견도 많이 주셨습니다. 사실 아직 비공개된 영웅 스토리를 어느 시점에 공개해야 할지 개발팀 내부에서도 계속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번 겨울이 그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웅이지만 모두에게 잊혀진 영웅,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여 숭고한 희생을 치른 자, 여섯 번째 영웅 은월이 이번 겨울 드디어 공개됩니다. 이번 은월 캐릭터는 슬픔을 간직한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검은 마법사의 결전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의 존재를 걸고 메이플 월드를 지키는 영웅인데요. 하지만 그 대가로 세상에서 은월의 존재가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희생이라는 진한 슬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영웅의 감정을 표정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쓸쓸하지만 강한 인상의 은월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메이플에선 처음으로 동물을 컨셉으로 한 종족인 아니마족이 등장합니다. 여우 귀와 여우 꼬리, 그리고 여우의 습성을 가진 종족입니다. 그 중에 랑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은월의 조력자입니다. 외톨이가 된 은월을 발견하고 친밀감을 나누는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지금까지 메이플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것들을 처음 선보일 예정입니다. 뾰족기 여우 마을은 동양풍의 자연 친화적인 마을로 곡선 지형이 처음 도입되었고요. 또 은월을 플레이하시다 보면 기존과는 색다른 재미, 즉 유저 여러분들이 직접 숲속에서 마을을 바라보는 듯한 현장감과 공간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모여 한땀 한땀 디자인한 이번 신규 직업 은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중 하나였던 도전 요소가 가득한 컨텐츠 또한 저희 개발팀의 주요 고민사항이었습니다. MMORPG 특유의 탐험과 도전의 재미를 주고 어떻게 하면 기존의 플레이와는 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서 시작했고, 단순히 캐릭터의 강력함이나 아이템만으로 클리어가 결정되는 던전이 아니라 컨트롤, 지식 등을 총동원해야 하는 컨텐츠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시작하기는 쉽지만 모두 클리어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난공불락으로 느껴질 수 있을 만큼요. 여러분은 이곳에서 다른 유저와 경쟁하고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대규모 변화 외에도 유저 여러분들이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이벤트를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다른 월드에서 게임을 즐기시던 유저들이 같은 월드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월드리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특별한 제약 없이 기존의 대형 월드에 속한 캐릭터들도 다른 월드로 이전이 가능해질 예정이며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친한 친구들과 함께 메이플을 즐기고 싶었지만 월드가 달라 그러지 못했던 많은 유저분들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많은 유저분들이 요구하신 캐시 아이템의 캐릭터 간 공유가
일시적으로 제한 없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세 번째, 메이플스토리 최초로 채널링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게임을 통해 더욱 많은 유저분들과 함께 게임을 즐기실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메이플스토리에서 이벤트는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하나의 컨텐츠인 만큼 다양하고 풍성한 이벤트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12월 5일 UNI 프리 업데이트. 12월 19일 UNI 퍼스트 메이플 스토리 오리진. 1월 2일 UNI 세컨 잊혀진 영웅 은환. 1월 16일 UNI 서드 한계를 돌파하라 더 시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주년 행사와 같은 대규모 행사도 좋지만 보다 많은 곳에서 유저분들을 만나 뵙고 소통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전국 각지에 메이플을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소중한 의견을 모아 차근차근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직 공개할 수는 없지만 메이플만의 공간에 오셔서 메이플 스토리도 즐겨주시고 또 저희에게 많은 의견 보내주세요. 더욱 가깝게 유저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UNI 업데이트에 대한 소식 잘 보셨나요? 저희 개발진은 조금이라도 더 유저분들이 원하시는 업데이트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메이플스토리 본연의 재미를 더욱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천만 유저분들의 다양한 바람들을 이번 한 번에 충족시킬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UNI 업데이트를 통해 여러분들께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분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메이플스토리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유저분들과 더욱 소통하겠습니다. UNI 업데이트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